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됐습니다.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인데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. 첫 소식 백소민 기자입니다.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. 취임 반년 만에 결국 탄핵당했습니다.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임 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. 심경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신지.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. 대의원 224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했고 이 중 170명의 찬성, 즉 75.9% 비율로 불신임안이 통과됐습니다. 줄곧 임 회장의 자진 사퇴, 탄핵을 주장했던 박단 정공희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. 이에 따라 의협은 우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60일 이내 보궐선거도 치러질 예정입니다. 앞서 비대위 구성안은 한 차례 부결됐다가 재투표를 통해 가결됐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선출될 예정입니다. 비대위원장 또는 차기 회장 후보로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,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, 김태구 전국 시도의사협의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임 회장이 선출되면은 전공협의회 오디션 협의회와 함께 잘 뜻을 맞춰서 원팀으로 공동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일이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합니다.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의협과 대전협의 행보에 정부와의 대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.